MZ 세대의 특징이라고 하면 패션이 조금 더 오버사이즈의 핏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내추럴하고 조금 편한 옷들을 좋아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분방하게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편안한 옷을 좀 찾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릴까요?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리 큰 거 입고 뭐 네, 과연 괜찮을까? 한번 시도해 보시죠. 아 그래요? 주저주저한 마음을 누르고 갈아입어 보는데요. 야 이런 일에 처음 입어보네 이런 옷을. 오 궁금해요. 큰 거 아니에요? 지금 조금 크긴 한데 네. 사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기대하시라 58세대의 용기 있는 MZ 패션 착장 쇼. 딱 붙는 옷은 그만 넉넉한 품으로 활동성과 스타일까지 두루두루. 와. 현 시대와 구 시대를 아우르는 청청 패션. 우리 형님 멋지죠? 야,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야 참 아니 생각보다는 어울리네. 본인 옷 같아요. 춤추기도 좋네. 편안하니 좋네. 알았어. 최근에는 진청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연한 연청의 느낌으로 청청 패션을 많이 소화하기도 합니다. 아, 다음에 소화할 패션은요. 꾸민 듯 안 꾸민 듯 하지만 자신감은 머리끝까지 충만하게. 와. 최근에는 이와 같은 아웃도어용 등산복 같은 옷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오프코어 스타일도 굉장히 MZ세대들에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체형에 어울리는 바지 고르기 팁입니다. 바지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이 조금 일자로 딱 떨어지는 이런 핏을 스트레이트 핏 혹은 일자 핏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테이퍼드 핏 같은 경우는 밑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핏이고요. 아무래도 허벅지가 조금 두꺼운 사람이라든지 다리를 조금 더 날씬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테이퍼드 핏으로 입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핏이 와이드 핏인데요. 와이드 핏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통이 넓은 그런 핏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핏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션 용어 이제 어렵지 않죠? 네. 추천 체형에 맞게, 원하는 스타일에 맞게 저도 잘 적어놔야겠어요. MZ세대의 옷을 입어봤습니다. 근데 편하고 무엇보다도 활동하기 좋고 또 생각보다 더 잘 우리도 소화시킬 수 있게끔 어울립니다. MZ 패션으로 중무장하고 나선 곳은 청춘들의 아재트 홍대. 그 명성답게 발길 닿는 곳마다 젊음의 열기가 가득한데요. 들끓는 젊음 속에서 상근 형님도 나이를 등 뒤로 숨깁니다. 제가 젊었을 때와 정반대로 많은 그 MZ세대의 색다른 그런 맛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50년이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50년. 와. 지금 이 순간 마음 많은 청춘. MZ세대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형님. 내일 모레 70인 형님. 청춘의 기운에 제대로 회춘하시네요. 아무래도 일단은 좀 개성이랑 자유로움 그리고 뭔가 좀 당당함 그런 게 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시내들이 다가가는 오히려 좋죠. 더 좋죠. 감사하죠. 아이고. 야, 저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내들 많이 이뻐해 주세요. 저희 주니어들 많이 이뻐해 주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보기 좋네요. 훈훈하죠? 백발 같은 실버 헤어 발견. 저게 그냥 염색으로 해요. 네, 흰색 컬러만 하고 자기의 생각을 과감히 표현한다. 자기의 생각을? 과감히 표현한다. 빨리 유행 같은 것도 빨리 변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전보다.